안녕하세요, 릴리입니다. 우리가 겨울 풍경하면 떠올리는 이런 사진들 있죠? 눈 덮인 전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통나무 집요. 오늘은 이런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저는 이 사진을 선택했고요. 이 그림은 다 무료 다운로드한 사진이에요. 똑같이 그리진 않을 거예요. 그냥 이런 느낌으로 겨울 풍경 하나 그려볼게요. 요 형태의 집이 가장 예뻐요. 그려놨을 때 2점 소실점의 집이고요. 눈이 덮여있기 때문에 위에 부분은 직선으로 한 번만에 걷는 게 아니라 살짝 떨리듯이 띄엄띄엄 이렇게 선이 떨어지게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 부분에는 눈이 덮여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겨서 진해져요. 뒤에 직선이 좀 더 짧죠, 앞에보다. 여기 창문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십자 형태의 창문을 그릴게요. 나무 창문이 열려 있는 형태죠. 그리고 여기 눈이 덮여 있으니까 살짝 볼록하게. 그리고 여기 안쪽 이쪽도 지금 그림하고는 좀 달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느낌으로 이런 풍경을 그린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다르게 그릴게요. 제가 볼 때 이 사진에서의 모양은, 집의 모양은 너무 좀 아무것도 없어서 심심해요. 그래서 저는 임의로 창문하고 문을 이렇게 그렸고요. 여러분도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예쁜 사진을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 사진을 그대로 꼭 그릴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그 부분에 어떤 나무가 더 그렸으면 좋겠으면 그 나무를 더 그리고 집의 또 디테일도 다르게 하시면 다르게 해도 돼요.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의 기록물이라든지 아니면 꼭 다녀온 곳의 그 장소를 기억하기 위한 곳이라면 그것을 그대로 그려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저처럼 지금 오늘 겨울 풍경이라든지 여름 풍경 이런 느낌의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는 꼭 사진에 있는 그대로의 형태로 그릴 필요는 없어요. 이쪽은 어두워요. 제가 지금 왼쪽을 어둡게 하고 오른쪽에 빛이 있다고 생각해서 오른쪽을 좀 더 밝게 할게요. 그래서 왼쪽은 전부 어둡게 할게요. 이쪽은 좀 안으로 들어가 있는 안쪽에 문이 있고 바깥에 조금 튀어나온 형태로 그릴게요. 이쪽에 제가 임의로 문 그렸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부분 지붕의 밑에 부분이라서 그림자가 생겨요. 어두워지죠? 이쪽도 마찬가지 어둡게 하겠습니다. 통나무집의 형태로 하면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통나무집의 형태고 이렇게 가로로 선을 그으면 되겠죠. 선을 그을 때는 두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두 줄로 그으면 더 예뻐요.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모서리 부분이죠. 모서리 부분 좀 더 진하게 했고요. 여기 밑에 그늘이 강하게 지죠.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지붕에도 눈으로 덮였기 때문에 지붕 바로 밑에, 눈 바로 밑에 지붕은 이렇게 어두워져요. 이렇게 그리니까 집의 형태, 집의 모양이 다 완성이 됐네요. 다 됐죠? 자, 이제 나무를 그릴 건데요. 길게 세로 선을 그을게요. 서구 쪽에 있는 아주 키가 큰 전나무죠. 전나무 숲으로 할 거니까 나무를 좀 많이 그릴게요. 전나무 숲을 그리기 전에 전나무 한 그루만 먼저 그려볼게요. 전나무를 그리는 쉬운 방법이에요. 세로로 줄을 긋고 가로로 양쪽 똑같이 한 다음에 이렇게 사선으로 그으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선을 나눠서 점점 밑에 부분이 커지게, 위에는 좁고 밑에 갈수록 이렇게 넓어지게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나무 가지랑 나뭇잎들을 그려주면 되는데요. 저는 지금 이거 대략적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눈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눈 덮인 걸 생각할 때 크게 눈 덮인 모양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거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나뭇잎을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전나무 그리기를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싶으면 제가 올린 동영상이 있어요. 이게 쉽게 나무 그리기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이제 제가 하나씩 그려볼게요. 지금부터는 나무 그리기는 방금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조금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이런 숲에서의 나무를 그릴 때는 너무 모든 나무를 자세히 그리지 마시고요. 몇 개의 나무만, 앞에 있는 부분들만 좀 자세히 그려주시면 돼요. 앞에 있는 몇 개의 나무만 자세하게 그리고요. 뒤에 있는 나무들은 대강대강 그려주세요. 이런 나무숲 그리기 할 때는. 전나무는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눈이 쌓여있는 부분을 하얗게 두고요.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남겨두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서 나뭇잎을 표현하면 돼요. 여기는 앞에 있는 것보다 뒤에 거니까 대강대강 그릴게요. 그리고 여기 또 여기는 좀 더 자세히 그릴게요. 그러니까 한 세네 그룹만 자세히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나무의 크기하고 높이도 조금 다르게 해주면 좀 더 숲같이 느껴지고 더 예뻐요. 여기 눈 덮인 언덕하고 숲의 경계자리는 어둡게 하고요. 여기 뒤에 부분 있죠? 이런 건 대강대강 그려주세요. 그냥 나무가 있다는 느낌만 내면 돼요. 여기 부분 키를 서로 다르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무의 키를 좀 더 다르게 해주시면 훨씬 그림이 예뻐져요. 이것도 뒤에 부분이니까 대강대강. 이 집의 앞에 부분에도 이런 단 같은 걸 해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너무 밋밋해서 제가 하나 더 그려줄게요. 여기 뒤에도 나무. 저쪽에 상세하게 했으니까 이쪽은 좀 더 대강대강 그려주겠습니다. 이쪽에도 나무를 그려줄게요. 옆에 지금 왼쪽 편에 제가 나무 그림을 올려드렸는데요.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무 그리기는. 그리고 집하고 나무 숲의 경계 있죠? 아까 언덕하고 나무숲의 경계처럼 집하고 나무숲의 경계에도 좀 더 어둡게 해주면 숲이 더 뒤에 있고 나무가 더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림에 좀 더 입체감이 있게 돼요. 이쪽 그림을 그릴 때 양쪽 끝은 좀 대강대강 흐릿하게 그려주세요. 너무 끝까지 잘 그리면은 우리의 시선이 너무 양쪽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중심으로만 우리의 시선이 갈 수 있게 양쪽 끝의 부분은 대강대강 그려주세요. 크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자세하게 그리지 않았죠. 나뭇잎 하나하나 이렇게 숲 같은 거 그릴 때는 이 느낌만 내주시면 돼요. 너무 상세하게 그리면 오히려 그림이 복잡하게 느껴져요. 이 뒤에 부분 조금 더 어둡게 했어요. 뒤에 나무 숲도 마찬가지로 눈에 쌓여 있을 테니까 밑에 부분을 너무 상세하게 똑바로 그리진 않았어요. 이렇게 보니까 키가 너무 비슷해서 제가 몇 개만 키를 조금 더 키울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덕하고 숲 부분 구분시켰고요. 이렇게 키를 다르게 하니까 그림이 훨씬 더 낫죠? 여기는 눈이 쌓여 있죠. 그래서 그냥 하얀색으로 둔 게 아니라
살짝 눈이 두툼하게 쌓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살짝 명암을 넣었어요. 창문도 좀 더 자세하게 했고요. 자, 이렇게 그리니까 눈 쌓인 전나무 숲에 있는 통나무집 다 됐네요. 이렇게 펜화로 그렸을 때는 설경이 참 예쁘게 돼요. 자, 오늘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봬요.